아, 예, 저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사진하고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니어 기자의 그 신생 매체인데 이렇게 발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수상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 경험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한 6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IT 업계를 취재할 그럴 기회를 가졌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고 뭐 그 업무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오피니언 리더분들, 뭐 최상단에 있는 뭐 예진 그 대표 그 의장님이라든지. 그래서 뭐 저는 뭐 영향가가 없으니까 뭐 저를 안 만나주는 거야, 뭐 제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다른 매체 기자들도 거의 안 만나고 아예 이제 공개 석상에 거의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리고 뭐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테크 산업이 커져가는데 좀 바뀌어야 될 이슈인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걸 그 이들이 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테크 산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마크 앤더슨이라는 이제 투자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단순히 이제 테크 산업에 테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테크가 필요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 유명한 사례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기업이지만 물류라든지 운송이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뭐 페덱스 같은 기업들도 뭐 항공 관리라든지 뭐 물류 허브 관리라든지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뭐 석유 탐사 회사들도 뭐 데이터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뭐 심지어 이제 농업 회사조차도 이제 뭐 씨 뿌리고 뭐 이제 토양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농업이 그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 뉴스였는데요. 뭐 이달 초에 나왔었죠.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을 보니까 다 IT 기업이었더라. 그래서 뭐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뭐 다 IT 기업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뭐 커질 것이라는 거는 뭐 전혀 의심의 초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에는 뭐 창업자가 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과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 그 개인의 뭐 역할이라든지 비중은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럭하면 이거 저한테 생각입니다만, 또 뭐 아웃스탠딩 스타일은 뭐 공자님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양해해 주시사 그 들어주신다면 전 한 5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그분들이 굉장히 밸류가 높고 뛰어나서 이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이제 산업 변동성이 크고 이제 혁신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기울기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자 그 중심에는 창업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뭐 투자자들도 창업 그 전문 경영인보다는 창업자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도 뭐 마크 앤더슨이 얘기한 건데, 뭐 장기적 관점이라든지 의사 결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오너십이라든지 뭐 속도 뭐 아니면 뭐 구성원들의 지지 뭐 이런 걸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 창업자 특히 뭐 젊은 창업자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들은 뭐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엄청나게 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죠. 뭐 이제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뭐 재산이 50조 원이 넘고 뭐 14년 동안 뭐 1위 부호로서 뭐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자산가와 부자들 보면 대부분이 뭐 상당수가 이제 테크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을 보유했죠. 뭐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마인이라든지. 그래서 뭐 팔로우만 해도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윤정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주셨어요. 네. 아무튼 네, 이분들이 뭐 아무튼 창업자들이 뭐 굉장히 그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 사회에 막대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창조 경제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정부와 이제 산업의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훨씬 덜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에 있던 개발자가 뭐 백악관이 CTO로 가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빌 게이츠 그 이제 그
그 옛날부터 사실 뭐 민주당 때부터 굉장히 좀 테크 산업을 뭐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들을 뭐 영웅이라고 부르는 게 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영웅이란 외에 뭐 다른 단어가 있을까? 뭐 스타랑 외에 다른 단어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자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고, 이제 그 주인공들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영향력은 뭐 지속적으로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뭐 독자님들이랑 종종 가끔씩 이제 톡콘서트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뭐 했던 주제가 뭐 이제 바야흐로 셀러브리티 시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 내놓은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이제 그 무리 생활을 하면서 팔로우십이 좀 DNA로 좀 남아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확산시켜 주는 게 바로 테크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유명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됐죠. 뭐 몇만 명, 몇천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서 24시간 60억 인구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뭐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계속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창업자들도 근데 이제 셀러브리티화 됐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이 그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한국의 현실은 이제 뭐 네이버, 넥슨, 넷마블, 카카오, 쿠팡 다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하지만 이해진, 김범수, 방준혁, 김정주, 김범석 잘 모르죠. 여기서 상당히 이게 좀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정주 회장님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무튼 좀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소식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흥미로운 거는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둡니다. 의장으로 이게 좀 빠지시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김상환 대표님, 넥슨 같은 경우는 뭐 박지현 대표,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조영기 대표 등 각자 이제 전문 경영을 두고, 뭐 쿠팡은 아직은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확실히 한국의 현실은 좀 그 미국의 현실, 좀 글로벌 현실하고는 좀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들은 숨어 있는 걸까? 왜 인터뷰에 나오지 않고 뭐 행사에 나오지 않고 뭐 컨퍼런스에 나오지 않고 기자간담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된 이유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좋지 못한 기업 언론이죠. 좀 무리한 기자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 좀 상식 이하의 기사를 쓴다는 걸 뭐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당했다든지, 뭐 협찬이라든지 광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부하고도 이제 별로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규제 이슈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좀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 계속 뭐 불러서 뭐 이런저런 행사에 뭐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포털 업체로서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뉴스 서비스를 두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업체들이 좀 이용자 편을 들려고 한다면 좀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어택을 하죠. 뭐 세금 그 조사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조사라든지. 그래서 뭐 이러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업계 사람들하고의 약간 좀 뭐랄까 스타트업하고도 좀 그 안 좋은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상생 이슈, 뭐 서비스 경쟁 관계가 됐을 때 왜 네이버나 카카오는 왜 이런 작은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앞서가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좀 뭐 시기와 질투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뭐 테크 산업의 경우 뭐 전형적인 이제 승자 독식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굉장히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들의 생각은 뭐 그거죠. 아 이렇게 어렵게 할 바엔 그냥 조용히 사업이나 하자. 그냥 제주도로 내려가자. 제주도에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많은 뭐 좀 유의미한 시그널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은 좀 흔히 뭐 너드의 반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국은 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좀 재벌, 덕후가 재벌됐다 혹은 덕후가 성공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사회적 책임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공익, 뭐 아니면 뭐 후배 양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뭐 이런 거에 좀 소홀한 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좀 후배 창업자들도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취재하면서 좀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4시 33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창업자분
조그만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업력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뭐 바로 의장을 하시고 이제 전문 경험을 둔다든지 심지어 작은 회사도 이제 뭐 의장이 있고 뭐 CEO가 있고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뭐 좀 뭐 공개석상에 나서는 걸 굉장히 꺼리고 뭐 이런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근데 뭐 개인적으로도 뭐 어떤 분 그 어떤 이제 그 엑시트에 성공한 큰 엑시트에 성공한 창업자에게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큰 창업자가 아 그렇게 너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지 말고 뭐 제주도로 와라 너 그렇게 뭐 거기서 있어봤자 굉장히 뭐 쓸데없는 일만 많이 하고 연락만 괜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뭘 뭐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창업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비즈니스맨은 아주 심플하다. 도움이 되면 사실 뭐 노출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노출 안 하는 건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노출해봤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좀 그 지금 그 논의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보의 뭐 흐름이 좀 차는데 그런 거에 아쉽지만 뭐 분명히 사회와 이제 점점 이제 테크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괴리감이 있다는 거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창업자들의 뭐 좀 개선 뭐 실제로 요즘 뭐 네이버라든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뭐 비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발표는 좀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택시 타보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걸 잠깐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뭐 잠깐 공유를 하자면 일단은 좀 창업자분들 뭐 이제 뭐 크게 성공하신 창업자도 있고 이제 막 성공한 창업자도 있는데 이제 가급 뭐 노출한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노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너무 자주 노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1년에 몇 번 정도 유의미한 행사 특히 뭐 이런 행사에는 나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세간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면 굉장히 위축되고 좀 쪼그라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건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벤처기업이 노이즈를 안 일으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당당히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잘못과 시행착오는 고치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뭐 전면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뭐 이게 뭐 필수는 아니고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가급적 자기 기업을 책임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실무를 하고 있다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정도를 걸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후배 창업자와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뭐 정말 기여를 했다면 과감하게 티를 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느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웃스탠딩을 좀 찾아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그레시브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대신에 내부 조직적으로 이런 공감대는 확실히 있어요. 창업자는 영웅이고 그리고 뭐 밑든 실든 그들을 이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뭐 애매하다 싶으면 아웃스탠딩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심플로를 통해서 질문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올려주시고요. 그 페북 사진과 다르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물도 네,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웃스탠딩 이번에 유료 결제도 하고 하면서 되게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스타트업이라 미디어라 개인적으로 대표님께 궁금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대표님 생각하시기 요즘 스타트업 시대 라이징 스타가 있으신지 누구를 추천,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지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뭐 그냥 없다고 하면 정말 진지하지 않게 보이니까 확실히 좀 아 이것도 굉장히 제가 주제는 없는 말이긴 한데 좀 혹시 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창업자들의 숫자라든지 뭐 아니면 그들의 역동성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좀 15, 16년에 좀 적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당연한 게 지금 그때 엄청난 웨이브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모바일 다음에 웨이브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숨고르게가 되면 굉장히 이제 유능한 라이징 스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